우리가 이런 것을 처음 확인하는 게 아닙니다. 간혹 우리는 시간이 감에 따라서 확인을 계속하고 있죠. 1년간, 5년간, 10년간 장기적인 이 투자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장기 투자 수익률을 미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어요. 장기 투자의 수익률도 마찬가지고 또 안정적인 시장 상황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하되 그나마 가장 안정적이고 장기 투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국가 어디겠습니까? 그러면 미국입니다. 미국을 따라올 만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거기다 투자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60대 아직 은퇴 안한 사람들도 많아요. 60대에도. 그런데 70대가 되면 근로 활동을 접고 완전 은퇴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죠. 이 소득이 끊기는, 완전히 끊기는 70대부터, 정말 그 이후의 인생, 한 15년? 20년 되죠? 70부터도. 그 인생은 근로소득이 있었을 때, 젊었을 때 얼마나 절약생활과 투자생활을 충실히 잘 이행을 했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부터 노후 준비를 체계적으로 했으면 편안한 70대를 보내지만,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비참한 노후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우리나라의 조선일보가 NH투자증권 100세 시대연구소와 함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70대 가구의 금융자산 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근데 1000가구, 2000가구가 아니라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표본 가구 이 수가 많기 때문에 신뢰도가 그만큼 높죠? 한국 고령시대의 부동산 편식은 주요국 중에 압도적 1위예요. 우리나라는 이 금융자산보다 부동산 자산이에요.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등의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를 넘어요. 미국은 28%, 일본은 38%. 여기에 훨씬 두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아요. 유동성이 낮은 이 부동산의 자산이 쏠려 있는 노년 가정은 돈맥 경화에 시달리기 쉽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모자라니까 자녀에게 손벌리기 일쑤 아닙니까? 부모와 자녀 모두 정말 이건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으면 다행이죠. 기회가 돼서 그냥 팔 수도 있으니까. 또 아파트라 그러면 뭐 이제 현금화 시키기가 아무래도 좀 쉽겠죠. 부동산마저 없다 그러면 정말 이건 심각한 것이죠. 정말 비참한 노후예요. 통계청 자료에 집한 채가 전 재산이라는 70대. 이 냉혹한 현실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집한 채가 전 재산,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나마 집한 채가 있으면 다행이죠. 집도 없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한 40% 될 겁니다. 70대 고령 가구에 42%는 저축액이 1000만 원 미만으로 나왔어요. 거의 반 가까이죠? 저축액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22.3%.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저축액이 3000만 원 미만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금융자산, 저축액이 얼마입니까? 그 저축액은 꼭 은행에 있는 것뿐만 아니죠? 우리는 은행에 놔두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 금액 얼마입니까? 뭐 그것은 은행에 있는 거, 또 주식, 또 보험에 있는 거다 합한 것이죠. 3천만 원 미만인 사람들이 10가구 중에 6가구랍니다. 반 이상. 저축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는 12.3%에 불과했어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금융자산 비중이 높아요. 노후 생활비를 금융 포트폴리오로 준비를 해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서 고령화를 겪은 일본 보면 일본은 한국처럼 부동산 사량이 이렇게 극심하진 않아요. 아주 장기간 몇십 년 동안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을 겪고 온 일본 고령자들은 현금을 더 선호합니다. 물가 상승도 그동안 안 했으니까. 계속 물가 상승해왔으면 현금까지 막 떨어졌으니까 현금 들고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수십 년 동안의 물가 하락, 디플레이션, 또 완전히 제로금리, 현금을 더 선호하는 현상이었어요, 그동안. 2021년 기준
일본 전체 금융 자산의 57.3%를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7.3% 거의 60% 가까이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요. 70대 가구의 46%는 저축 금액이 1,000만 엔. 그러면 9천만 원 곱하기 10이 아니라 곱하기 9 정도 하면 되죠. 9천만 원 이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열에 6명이 3천만 원 이하인데 일본은 40% 9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교가 안 되게 높죠. 현금을 가지고 있는 보유율이. 현금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70대는 한국 은퇴자들만큼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생계 고민이 그렇게 크지가 않죠. 그보다는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노후를 보내는데 더 관심을 갖는 편이에요. 일본 가계는 금융자산 비중이 60%를 넘어서 부동산 비중이 높은 한국과는 정반대 상황이에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노후 빈곤율이 가장 높아요. 금융자산 보유가 부족해서 노후 빈곤율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서 재산 현황을 보면 거의 다가 비중이 부동산이에요. 근데 그것도 부동산이 3채, 4채, 5채 정말 부동산 많아서 50억 이상 뭐 이렇게 가고 있다면 괜찮겠죠? 근데 내 집 한 채 달랑이에요. 미국은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의 비율이 72대 28. 거의 다 금융자산이 훨씬 크죠. 비금융자산, 그러면 대부분 부동산이에요. 금융자산이 부동산에 비해서 2배 이상이에요. 일본은 62대 38. 금융자산이 훨씬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반대로 금융자산이 36%. 비금융자산, 주로 부동산이죠. 64%로 비금융자산의 비율이 월등히 높아요. 이걸 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선진국처럼 부동산 비중보다 주식 비중이 더 많아져야 합니다. 아파트도 사실 황금성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도 다른 부동산에 비해서는 매도가 좀 팔려고 그러면 그나마 좀 빨리 나가죠. 근데 주식은 비교가 안 되죠. 주식은 팔면 이틀 오면 돈 들어오는데 뭐 완전히 현금이나 다름없어요. 주식은 미국 주식은 오늘 팔면 3일 후에 내 통장에 딱 들어와요. 근데 국내 원화로 투자하는 주식은 팔면은 이틀 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빼고 거래일 기준으로 이틀 후에 딱 들어와요. 완전히 뭐 현금화 시키기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동안도 우리는 부동산과 주식 투자의 수익률, 투자 수익률 비교해봤죠? 장단점도 다 알고 있죠? 계속 비교를 해봐서 알고 있듯이 선진국들처럼 금융자산이 더 많을수록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는.